자, 뭐가 궁금한데요? 요새 남편이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그럼 신랑한테 왜 같이 안 자냐고 물어봤어요? 네, 얘기하러 갔다가 보니까 약간 혼자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욕기를.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싸웠거든요, 바로. 뭐 하는지 모르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맛없다고. 조금 그런 편이에요. 치마만 눌러서 여자지 남자 살지. 아, 그 정도는. 성격이 조금 불 같지 않아요? 아, 좀 그런 편이에요. 급하면서? 네.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자 성향보다는 좀 남자 성향이 많네. 비몽이고 아니면 아니고. 맞아요. 좋지. 그래. 오늘 여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남편이랑 신혼인데 조금 고민이. 결혼했어요? 네네네네네. 조금 더 있다가 지금 얼마나 됐어요? 저 3년 정도 됐어요. 3년? 네. 자, 뭐가 궁금한데요? 요새 남편이랑 사이가 조금 소원해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냥 예전보다 조금 스킨십이 줄었다? 그런 게 조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본인은 네. 지금 이런 데 점을 몇 번이나 봤어요? 저는 사실 처음이에요. 이런 거 믿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점을 보러 왔어? 주변에 이제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살짝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조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아요? 십자가가 보여서. 어렸을 때좀 다녔었어요. 부모님이랑. 요즘은 바빠서 잘못 나가요. 십자가가 보여서 물어본 거야. 신기하네. 신기해? 네. 정확하게 핵심이 뭔데? 궁금한 게? 저희가 지금 잠자리를 안한지한 6개월 정도 됐어요. 3년 됐는데 잠자리를 안한 지가 6개월이 됐다? 네. 누가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본인이 싫어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싫어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결혼 전에는 사실 혼전 순결이어서 누가? 제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조금 바쁘기도 하고 사실 처음에 귀찮기도 하고 좋은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신혼인데 좋은지도 모르겠고. 네 잠자리 하기도 싫고 뭐하러 결혼했어? 남편은 사랑하니까. 신혼이라며. 네. 근데 너무 저는 그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남편이 뭐한 5번 하자고 하면 제가 한번 해주는 정도? 너무 귀찮아가지고. 환장하네요. 환장해.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두 달에 한 번? 요거 할 때는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기간이 늘어나더니 이제 아예 그냥 하자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남자 자존심. 좀 건드렸네. 뭐 그게 뭐 자존심까지 건들 건가요? 이해가 잘. 그럼 아니 남자가 네. 신혼이. 말 그대로 본인이 신혼인데 근데 여자가. 싫어하면 남자가 자존심을 건든 거지. 근데 지금은 본인 남자가 안 하니까 지금 온거 아니야. 네. 그러면 말 그대로 거꾸로 지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본인이 신랑한테 하자고 했을 때안 하면 자존심 상해 안 상해? 상하죠. 상하죠. 본인은 상하면서 왜 남자는 상하지 말아야 돼? 맞아 안 맞아? 그거는 맞긴 한데 제가 아예 안 해준 것도 아니고. 아, 신랑이 지금 아예 안 해줘? 지금은 네. 그럼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해? 신랑하고 대화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그렇게는. 거예요? 네. 어디 봅시다. 신랑, 아니 본인 이름. 신랑 자존심 엄청 강해요. 그래요? 우리 궁합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네. 이 신랑은 자존심을 건들면 뒤도 안 돌아봐. 웬만 웬만해서 화를 안 내. 맞아요, 한번 맞아요. 화내면. 완전 끝장을 봐. 본인은 털털하면서 막 질릴 때는 막 질르는데, 네, 맞아요. 신랑은 참다가 한번 화가 나면 뒤도 안 돌아봐. 요새 조금 그런 편인 요새 것 그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신랑 자존심을 건드렸네. 내가 처음에 신랑한테 어떻게 했나 그걸 먼저 반성해.
미안하긴 해요. 잠자리 하면은 잘해주기는 해요? 이런 얘기 안 물어보고. 근데 별거 다 그냥 사실 제가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고 그냥 남편한테 그냥 빨리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귀찮은데 그냥. 귀찮은데 소리까지 했어? 네 제가 하고 싶은 말 못 참아가지고. 반성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은 해요? 네. 그러면 신랑한테 이 그 왜 같이 안 자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제가 물어보려다가 남편이 집에서도 일을 좀 가져와서 하는 편인데 계속 그 밤에 새벽까지 서재 들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얘기하러 갔다가 보니까 약간 혼자 그 해결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욕구를. 제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서 싸웠거든요 바로.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확 소리 지르면서 저보고 맛이 없다는 거예요. 너 맛없다고.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와이프한테. 아니 그냥 뭐 잠자리 하면 부부지간에 진짜 살다 나도 별소리를 다 진짜 듣는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저보고 그냥 뭐 나무토막 같다고. 나무토막 같다고? 그러니까 제가 잠자리 하게 되면 그냥 조금 사실 그냥 누워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 문제가 있구만. 근데 그거는 뭐 여자들은 보통 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럼 더 노력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격도 있으니까. 네. 근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신랑하고. 내 말을 해봤고.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이 신랑한테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말고 선생님이 볼 때는 본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랑이 그 소리는 하지 말았어야 돼. 신랑도 하는 행위는 잘못됐지만 그 원인 제공은 본인이 하셨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자, 여기서. 그러면 저한테 오신 게 그것 때문에 오신 거죠? 네, 맞아요. 궁합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두 분 다 대화가 좀 필요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노력을 하면 마음이 돌아오긴 할까요? 신랑하고 헤어질 생각 없잖아요. 네, 없어요. 이 궁합이 헤어지는 건 말도 안 돼요. 신랑도 사람 인성도 괜찮고 자존심이 강해서 그래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제가 고민인 게 제가 사실 성욕이 너무 없는 편이니까 그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생님이 뭔가 저한테 뭐를 해주시면 그게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나요? 제가 관심이 조금 생길 수가 있나? 자, 들어봐봐요. 이 신랑은 잠자리를 많이 밝히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 자체는 잠자리가 싫은 사람이잖아. 네. 싫은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데? 머시마 같은 사람. 성향만 많이 있고 그런 쪽으로 아직 눈을 못 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신랑하고 헤어질 마음은 없고 신랑이 그거 빼고는 다 좋아.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본인이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혼자 해결했겠어? 마누라 놔두고? 그러면 마누라가 싫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 헤어지자 이 얘기는 안 했잖아, 신랑이. 네. 잠자리에 불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영화 같은 것도 그런 야한 영화 좀 보고 혼자 공부해. 네. 뭐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보고. 네. 내가 신랑을 유혹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나 또 이런 거 상담하기는 이런 게.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계속 잠자리 안 하고 그럼 계속 여자 남자는 잠자리를 안 하면 멀어지는 거잖아. 누구한테 뭐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내가 스스로 느끼고 공부해야지. 본인이 한번 잘 때 신랑한테 잘 해주면 또 자자고 할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아 있어. 잘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신랑하고 못 살아. 내가 볼 때는 본인 노력하면은 신랑이 이쁘게 볼 것 같아요. 신랑도 지금 본인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까 신랑한테 먼저 손을 뻗어요. 그것도 정말 중요해요, 잠자리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둘이 사람이 그 잠자리 좋으라고 선생님이 부적 하나 써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 신랑 자존심 건들지 말고
두 사람이 그래도 제복 있고 본인이 그런 쪽으로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신랑한테 잘해준다면 아마 좋은 부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 저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적 혹시 써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해줄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문제가 네. 이 잠자리 때문에 지금 왔으니까 그 대신 본인이 노력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네. 신랑한테 잘해줘요. 네. 알았지?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내가 그 다시 미팅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